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질 윤석열의 운명. 오늘 뭐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요즘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서울 시민 53.7%가 윤석열 사퇴 잘했다. 여기에서는 윤석열이가 못해서 사퇴를 잘했다라는 뉘앙스도 상당수가 있을 테고, 윤석열 그냥 그만두고 대선 나와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 오세훈 박영선 대결에서도 오세훈이가 앞서고, 안철수 박영선 대결에서도 안철수가 앞서는데, 저는 이런 긴장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 여기저기 뭐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을 때 오히려 지지층 결집 싸움이니까, 그렇죠? 우리 지지층들이 조금 더 그 결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윤석열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윤석열이 최근에 그 대선 지지율 뽑을 때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최근 말고 최고로 정점 찍을 때가 언제였냐면, 윤석열 징계안이 발표됐을 때예요. 윤석열 징계안. 그 한마디로 윤석열의 징계안을 감찰위원회에서 그 심의할 때, 12월이거든요. 12월. 그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쫙 올라가요. 그때 뭐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1월, 2월이에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언론이 윤석열을 다룰 만한 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면 7%까지 떨어져요. 7%. 근데 7%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무슨 34%, 32%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12월달에 정점을 찍었을 때 이유는 모든 언론이 윤석열을 썼어요. 그냥 눈만 뜨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윤석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잘못한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를 만들고 싶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대항만은 윤석열이다, 그런 프레임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기사가 윤석열로 도배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론의 힘에 의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면 이 ARS 여러분들 여론조사 혹시 받아 본 적 있어요? 응? ARS 여론조사 방식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딱 듣자마자 그 여론조사를 오히려 잘하려고 끝까지 막 신중하게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다 그러면 막 오면 스피커폰 켜놓고 뭐 누구를 지지할까 몰라, 만약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때요? 최근 들어서 기사에서 눈에 많이 띈 사람을 누르게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만약에 요번에 윤석열이가 수직 상승으로 기사가 올라간 거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사퇴 이후에 윤석열이 정치하냐 안 할 거냐 모든 언론이 아침 저녁으로 윤석열 기사가 여러분들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ARS에서 최근 차기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꼽히는 뭐 당신이 뭐 선택하신 분은 1번 누구, 2번 누구, 뭐 이름은 그냥 옛날 사람들 다 들어봤지만 윤석열이라는 기사가 요번에 최근에 가장 여론에 노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심코 윤석열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윤석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건 윤석열이 여러분들 강직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대항마, 뭐 강직한 뭐 검찰, 정의로운 검찰, 그들이 포장하고 있죠. 그렇죠? 포장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뚫리지 않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이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대선이라는 사실 이 싸움에 들어올 때는 모든 무장이 해제가 돼요.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인간 윤석열이 과연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치는 척 비리, 측근 비리 수없이 많은, 왜 그러냐면 대선이라는 것은 장관 하나 뽑는데도 국회에서 국정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탈탈 터는데,
대선은 진영 간의 총력전이에요. 그렇죠? 대선은 진영 간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과거에 있어도 그게 탈탈탈탈탈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황교안도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반기문도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고건도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눅눅한 싸움이 아닌데 저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선판에 나와서 모습을 드러내고 본인이 정치 사실상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의 이런 낙권 지지율이 계속 언론에서 1위니 2위니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민주주의한테 여러분들 전혀 불리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중동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 번이나 정권을 잡았죠. 모든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조중동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조중동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었고 자기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조중동이 날고 긴다 그래도 세상은 진화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고 개혁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중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필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검찰이나 다른 관변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대선에 개입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가 3당 야합을 통한 김영삼의 어떤 그 역사적인 평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김영삼에 의해서 부산이 사실상 보수화됐다 이런 말도 있고 저는 김영삼에 의해서 뭐 IMF가 터졌다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는 말도 많죠. 근데 제가 김영삼의 가장 큰 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김영삼이 그 당시에 3당 야합이니 뭐냐 해도 대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대선에 어떤 직접적인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2년에 저는 대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에 대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2012년 대선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선거예요. 1470만 표를 그때는요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어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김영판이나 정치 경찰이에요. 그렇죠? 그런 총체적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하고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고 그런 선거를 하면서 조중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그 당시의 후보는 거의 박근혜 씨와 대등한 싸움을 해서 100만 표 줬거든요. 딱 모든 선거를 하면 조중동의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국민의힘은 사실상 초토화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우리 편이 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경계를 놓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보면 윤석열이 도대체 제3지대로 가버리면 5%도 안 나오는 정당에서 윤석열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수권정당이 윤석열이 정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자기네들은 알 수도 없고 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 지금은 보이지만 과거에 이명박근혜로 구속시키는 특수부 검사란 말이에요. 가장 괴로운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설치면 설칠수록 저자는 후보를 띄울 수가 없어요. 어떤 후보가 지금 있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에 맞춰져 있고 응? 조중동은 윤석열 띠 지금 윤석열 배우는 내가 보면 제 생각은 저는 조선일보라고 생각해요. 응? 조선일보가 기사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응? 여러분들 요즘 LH공사 얘기 나오죠. 저는 LH공사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조선의 프레임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요즘 LH 투기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매일매일 사설과 일면에다가 싣고 있어요. 응?
윤석열의 말을 대신 실어주고,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공적 정보는,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LA 투기 대대적 수사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조선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LH 투기 의혹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두 달만 맡기면 모든 압수수색 다 끝났다. 그게 뭐냐? 왜 검찰이,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전 펼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만약에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벌써 LH 도둑놈들 다 잡아들였을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바람에 검찰이 수사를 할수 없다. 지금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기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신도시 뭐 6대 범죄 아니라고 검찰을 배제한다. 그러면서 LH의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거다. 계속 검찰 편을 들면서 윤석열 띄우기거든요. LH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검찰총장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매일 요즘 그걸 쓰고 있어요. LH 사건, 내 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이 생중계쇼, 어김없는 전정부탄. 이런 글들을 보면, 조선이 얼마나 지금 태극기 세력에게는 세력과 손잡고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를 설계를 하고 해봤는데, 더 이상 국민의힘 갖고는 정권을 잡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3지대나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윤석열이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치하냐, 대선 나오냐? 그런 질문들을 때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정치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순진했던 게,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고개를 딱 숙이면서 칼을 우리 편을 향해서 꽂으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윤석열이가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기대했던 국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1년 6개월, 1년 거의 한 1년 8개월 동안 정치 검찰의 현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거의 윤석열은 그냥 자기가 정치인,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상의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는 검찰주의자고 검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정치를 시작했고, 늘 검찰이 얘기했던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도 있고 그 정권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게 바로 검찰과 조선일보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방상훈이를 만나고 다니고 홍석현이를 만나고 다니는 게 그냥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율 갖고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주진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세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오겠죠. 뭐 제가 알기로만 해도 뭐 이낙연 대표 얘기 좀 할게요. 이낙연 대표 오늘 192일에 어떤 당대표 임기를 마치고 오늘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뭐 지지율 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지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증의 기간이 필요한 당대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92일간 이낙연이라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 칠 때도 있었고, 저러니까 검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대표 빨리 물러나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일도 많아요, 여러분들.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처 빨리 설치하라는 것도 있었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있었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낙연 대표가 대표에 있을 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격도 했지만, 당대표,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당대표 그만뒀을 때는 수고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박수 쳐주는 게 우리 민주 진영의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대표 할때 이낙연 아웃을 외치고 그러더라도 민주당의 10% 넘는 당대표,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몇명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92일 동안 욕도 먹고 본인의 어떤 어설픈 정치, 당대표 노릇하고 대권 행보 동시에 하다가 지지자들에게 욕도 먹고, 그건 스스로
자기가 지지율로 말해주고 있는 거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낙연을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욕하고 공격하되 죽이지는 말아라. 응?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 가장 나쁜 게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뺄셈 정치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그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하는 거라고, 대권 출마 선언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정세균, 추미애 이네 명은 제가 알기로는 대권 이제는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김두관 의원께서 봉하마을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걸 보면 김두관 의원도 대권에 뛰어들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제가 보면 민주정에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정은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뭔가 이낙연 대 이재명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외연 확장성도 없고 이낙연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그런 중간에서 어떤 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후보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거의 대선급에 맞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권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향후 어떤 분들이든지 대권 도전하는 박용진도 나와라, 욕받이로. 어? 나오시고 뭐다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보선 선거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이 됐죠. 지금 한1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반등은 4월 7일 재보선, 그 이후에 어떤 민주당이 만약에 압승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탄력을 받고 어떤 당대표로서 선대 본부장 맡고 그렇게 하면 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될게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추미애냐, 정세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됐을 때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나 이번에 투표 안 해,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종 파리들, 각종 해충들, 이런 자들과 놀아나는 인간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그쵸? 그때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분명히 개국본 안에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을 테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낙연이 좋으신 분, 이재명이 좋으신 분, 추미애가 좋으신 분, 그리고 정세균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다 각자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통일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선은 뜨겁게, 그리고 그 경선이 끝난 다음엔 민주주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바로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어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상처 입지 않고 모두가 승리, 대선 경선의 승리자에게 박수를 쳐주고, 패배자들은 모두가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진짜 우리의 적은 저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내부의 싸움의 앙금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이 이재명이 싫다 그래갖고 남경필 찍자는 이런 반 민주적인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그쵸?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낙연이,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어떤 경선에서 승리자가 됐는데 이낙연이 싫다 그래갖고 자기는 투표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가 민주시장에서 배제시키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개국본이 할 일이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걱정을 하지 마셔라. 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개국분이 나중에 역사에서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우리 민주 서초동장의 시민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한민국의 큰 물줄기 때마다 여러분들과 우리 개국분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고, 이번에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같이 우리 민주주의은 진짜 사생결단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 사적인 사사로움 외 투표를 포기하고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암흑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다시 어떤 재방탄조끼가 찢기는 한이 있어도 민주주의의 분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잘 헤쳐나갑시다. 윤석열 등장에 결국은 어떤 지지율 변화가 좀 있는 걸 보면요. 윤석열 등장의 영향력은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많이 깎이고 윤석열 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면 확장성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낙연 대표를 좀 앞서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니까 지지율이 좀 깎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미애 당대표 전 당대표님이 나오시면 또 촛불 시민들의 지금 현재 추미애 당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5%가 나와요. 그렇죠? 추미애 당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5%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추미애 당대표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하면 전 단숨에 2위까지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2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강 2중 이런 체제보다는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낙연, 추미애 그리고 이재명 어떤 3명의 20%대 후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닐까.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누가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면 저쪽에서 공격하기 딱 좋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누가 한 명이 독주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타겟이 그냥 윤석열이잖아. 근데 저쪽에서는 되게 헛갈려요. 만약에 이재명 25, 이낙연 20, 추미애 18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 저 누구를 셋 다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저쪽에서로 여차하다가는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지율들이 좀 독주가 아닌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가면서 쭉쭉쭉 올라가야지 나중에 이재명의 뭐 25% 이낙연의 20% 뭐 추미애 18%가 다 합쳐졌을 때 50몇 프로가 돼갖고 민주주의 누수가 없는 어떤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아갖고 그건 아직 선거는 좀 이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재보선에 정신을 차리자. 알겠죠? 차차 대선 국면이 되면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 지금은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는 4월 7일 제2의 한일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도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예요. 당대표 선거도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당대표에 뽑는 기준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 뽑읍시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는 지금 민족의 운명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 당대표 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명함 돌리는 새끼들은 절대 뽑지 맙시다. 지금 당대표 후보라고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 어디 지원 유세 다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가장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을 밀어줍시다. 그쵸? 지금 전부 눈에 안 보여. 셋 다 지금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전화질해 가면서 자기 당대표 밀어달라고 의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셋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솔직히 당대표 셋 다 마음에 안 들어. 당대표 셋 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우상호 같은 사람이 당대표 한번 도전하면 얼마나 좋아. 당대표 하면 그냥 몰표 받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지지자들의 마음에 어긋나는 자기 당대표 때문에 벌써부터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봐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열심히 선거운동하냐라고
보고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거 같죠? 그리고 윤석열은요, 여러분들, 나오면요, 쟤는 검찰에서부터 했던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순간 죽여버려요. 검찰총장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야 지가 버티지만요, 정치가 얼마나 무섭는지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왜그 수많은 지지율을 갖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바보같이 돼갖고 물러나는 것 같아요. 정치의 현실을 굉장히 냉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뛰면 뛰어다닐수록 국민의힘은 후보도 없고 진짜 이게 제대로 적폐청산이 돼가고 있다. 윤석열 더 설쳐라. 응? 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